먼저 개방현 조율의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촬영금은 상중 하청과 연주자 안쪽의 문현을 개방현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현들의 조율을 달리하면 화성적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자, 촬영금은 줄과 줄 사이가 좁아서 농옥이 두 줄을 동시에 눌러서 소리 내기가 쉬운데요. 농옥으로 아래 위 두 줄을 눌러 술대로 동시에 칠 경우에 한꺼번에 두 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금에서도 가능한데 그게 중음 주법이라고 하지요. 농옥으로 한 줄을 짚고 다른 한 줄을 개방현으로 쓰면서 좀 더 다양한 두 음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촬영금을 리듬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옥을 사용하는 촬영금은 리듬적으로 빠른 운지가 어렵습니다. 상중 하청을 활용하면 빠른 리듬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지한 유연의 음을 바꿔가면서 술대로 액센트를 주어 다양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농옥을 활용해서 그리고 개방현을 활용한 리듬 운용법인데요. 잠깐 소리 내보면요. 3-3-2, 3-3-2를 표현하면요. 이렇게 유연을 활용해서 리듬을 만들어가고요. 개방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연주가 가능합니다. 한 줄을 단음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속 저음의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데요. 한 음을 액센트만 바꿔가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술대로 액센트 변화를 주면서 연주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통이나 술대를 이용해서 촬영금을 타악기처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맨손으로 몸통을 두드리거나 술대로 현이나 통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는 방법입니다. 두드리는 위치와 도구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번엔 촬영금의 음색적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활대를 이용한 아르코입니다. 제가 활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개방현으로 사용되는 현들을 긁어주면 아주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고요. 동시에 왼손을 활용해서 하모닉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모닉스 주법입니다. 왼손은 농욱을 잡지 않고요. 손을 이용해야 하고요. 오른손엔 술대로 예, 발현해서 하모닉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스타카토와 바르톡 스타카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음을 짧게 끊어서 여운을 막아주는 스타카토 주법이 있습니다. 술대를 이용해서요. 막아주는 주법인데 퉁겨주고 빠르게 술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막아줘서 스타카토를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바르톡 스타카토라고 하는 독특한 스타카토가 있는데요. 이것은 현을 높이 지판으로부터 높이 올려서 지판을 내리치는 그런 스타카토 주법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큰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제가 가끔 프리뮤직이나 즉흥음악을 할 때 이 주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손톱 긁기 주법입니다. 술대가 아닌 손톱을 이용해 현을 긁어도 색다른 음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법은 줄의 재질상 유현이 아닌 다른 줄에서 사용할 때 효과적이고요. 왼손으로 현을 긁으며 술대로 개방현을 두드려서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양손을 모두 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술대를 활용해서 두드리고 왼손에 손톱을 활용해서 긁습니다. 이런 식의 예,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레몰로와 뮤트 트레몰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한 음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쳐서 음을 지속시키는 트레몰로 주법인데요. 트레몰로를 하면서 왼손으로 현을 막으면 긴장감 있고 다이나믹한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트레몰로의 다양한 주법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과 현 사이에 트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빛 그리고 영롱함 이런 표현을 쓸 때 아주 적합한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술대를 현과 현 사이에 끼워서 아주 재바르게 움직여집니다. 되게 영롱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현을 달리 써도 이 소리도 나고요. 또 유현을 건드려주면 예, 현마다 조금씩 다른 예,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욱치기입니다. 술대로 현을 친 다음 농욱으로 현을
쳐서 음을 만드는 독특한 방법인데요. 개방형과 유형을 동시에 긁어주고 농욱으로 유형을 쳐서 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또 상중하청을 농욱으로 치면서 음을 만드는 타악기적인 주법이기도 합니다. 자, 왼손의 농욱의 활용법인데요. 농욱치기 주법은 개방형과 현을 치면서 이런 음색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본격적으로 농욱을 타악기적으로 사용하는 주법인데요. 뭐 이런 주법, 굉장히 다이나믹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음악과 창작음악에서 사용하는 철형음의 다양한 주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주법을 이용한 연주를 감상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즉흥연주를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양한 주법들이 연주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집중해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철현금 악기의 연주법, 기본법, 그리고 종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철현금은 기본적으로 검은고를 개량한 것이니 분명 전통 악기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 음색에서 21세기 보편적 미감을 담고 있어 이 악기가 가지고 있는 창작의 범위는 어느 악기보다도 넓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악기들이 그러하듯 좋은 작품들이 많을수록 그 악기의 생명력은 강해집니다. 모쪼록 영상의 정보들이 부족하나마 좋은 작품을 창작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희망합니다. 철현금만의 독특함을 빛내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